수고했네. 헬레틱의 파편은 무사히 수거했다. 초고밀도 12중 보안상자 아틀라스 케이스를 사용해 이동. 현재는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결과를 들을 수 있겠지. 골드슬립에 들어갔네. 침식이도 진행되진 않겠지만 전력으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겠지. 기억 소거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 쉐인이 길을 쓰고 반대해서 말이야.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대로 보관할 생각이라더군. 보고상에는 랩처의 촉수에 너도 비격당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넌 침식되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기억 속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지?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군. 침식은 님프의 랩처의 코드를 심어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다. 변화된 님프는 뇌의 강제 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지. 즉, 랩처의 수족이 된다는 얘기다. 침식 코드가 심어져 있던 촉수에 당했으나 네가 멀쩡하다는 말은 뇌에 님프가 없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즉, 기억 속어가 먹히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란 얘기군. 예,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사는 해봐야 하네. 그래, 천천히 하도록 하지. 정말 뇌를 뜯어볼 거야? 아니, 스캔 정도면 충분하다. 림프의 존재 이유만 확인할 테니까. 휴. 요는 어떤 경위로 언체인드에 노출되어 뇌에 림프가 소실되었나인데 아직 짐작가는 것이 없나? 없습니다. 뭐 좋다. 천천히 알아보면 될 일이야. 없다.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있긴 하지만 나노머신을 삭제한다는 내용 말고는 없다. 너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라는 얘기다. 기원이 무엇인지, 구성물질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계속 말했다시피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가 가진 탄환은 아직 그대로 있다. 라피는 언체인드에 노출된 이력이 있지. 그 말은 언체인드는 단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정보가 있다면 나머지는 시간만 드리면 될 일이지. 있네. 조사 결과와 전후 사정을 맞춰보면 얼추 어떤 그림인지 나오네만. 헬레틱의 파편의 성분 분석이 끝나야 확신이 생길 것이. 저 혹시 그 박스에 들어있던 건 니케이스. 명백히. 그렇군요. 그것까지 포함하여 함께 조사 중이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그럼 전조기지로 복귀해 쉬고 있게. 갱신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겠네. 바로 전조기지로 갈 예정이라면 동행하겠다. 고이다. 앉아? 오래 있을 건가? 서서 듣지. 넌 여기 왜 왔는데?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왔다. 누구와는 다르게. 슈엔, 쓸까요? 안 돼, 미아라. 슈엔의 표정이 조금 더 구겨져야 된다고 했잖아. 아, 그랬지? 미안해. 괜찮아. 점점 예전의 미아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오랜만이네, 유니? 응, 오랜만이야. 미아라도 오랜만이에요. 응? 나를 알아? 미아라, 유니가 얘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해줬잖아. 기억 안 나? 아, 카운터스?
아니스와 넌 라피였지? 오랜만이네. 예. 잘 지내셨나요? 응, 잘 지냈어. 인사는 끝났냐? 얼마 필요해? 돈 얼마나 필요하냐고. 언체인드 얼마면 넘겨줄 건데? 불러. 부르는 대로 다 쳐줄 테니까. 어디서 들었지? 그 정보. 야, 나도 CEO야. 너랑 앤더슨이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가지고 있지? 나한테 팔아. 살 테니까 팔라고. 그래, 뭐 잘못됐어? 님프를 죽인다면 그럼 침식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아. 사뭇 다르네.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것 아니야? 뭐? 니켈을 고철이니 뭐니 하면서 막 다루는 주제에 왜 메티스만 싸고 도냔 말이야. 그냥 니켈잖아. 네 입장에선 메티스나 다른 니켈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미아라가 그렇게 됐을 때는 가만히 있던 주제에 왜 이제 와서 위하는 척이냐고. 그 아이들은 특별해. 굴러다니는 고철들과는 다르다고.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그건 네가 알 것 없어. 언체인들을 팔아. 그럼 그냥 줘. 억지를 부리고 있군. 잔인한 말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다만 이번 작전은 메티스가 모두 망쳤다. 다리를 무너뜨린 것, 침식되어 카운터스빗 앱솔루트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 이로 인한 작전 비용이 증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난 비장의 카드까지 노출시켰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이지? 그런 와중에 언체인들을 내놓으라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그럼 저 고철이라도 빌려줘. 언체인드에 노출됐다면, 그래서 기억 속어도 안 통했고 침식도 안 먹혔다며. 내놈! 극비를 함부로 떠벌리지 마라! 조사는 내가 다 할게. 비용이고 뭐고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빌려줘. 야, 뭐가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잖아. 니깎여 뭔데 날 무시해? 돈 준다고 원하는 대로 다 준다잖아. 나 그 아이들 살려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 미아라? 네네. 감각 교환을 자결해! 머리를 망가뜨려! 네네. 그만! 살인은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내가 누구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강의하지 마, 아줌마. 널 구하고 있는 거다, 멍청한 놈. 뭐?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방법 꼭 찾아. 그러면 무릎이든 뭐든 꿇어줄 테니까. 대신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넌 내가 죽일 거야. 같이 온 보람이 있었군.
슈엔이랑 메티스는 대체 무슨 관계야? 뭐길래 저렇게까지 안 돼? 라피. 유니. 라피는 기억이 안 지워졌구나. 미아라랑 라피는 같이 기억 속어를 받았는데. 라피는 다 기억하고 있구나. 미아라는 전부 잊어버렸는데. 라피는 좋겠다. 다 기억하고 있어서. 미아라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라피는 좋겠다. 아니스랑 네온이랑 계속 잘 지낼 수 있어서. 미아라는 윤이랑 사이 별로 안 좋은데. 라피는 좋겠다. 살아서. 미아라는 죽었는데. 윤이. 나도 가볼게. 다음에 봐. 아니요. 아픕니다. 오셨습니까? 마침 정리가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하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예. 헬레틱의 파편은 이하 마테리얼 H로 칭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마테리얼 H의 성분은 다수의 나노머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전기 자극을 통해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 자극 직후 촉수 형태의 디바이스가 뻗어나와 인근에 배치된 니켈 18기를 동시에 공격. 무력화 후 흡수했습니다. 흡수라고? 예. 인간 및 기계에는 반응하지 않았고 오직 니켈에만 반응. 흡수했습니다. 흡수 이후 중량이 378g 증가했습니다. 보자. 흡수 과정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거쳐 니켈을 완전 분해, 필요 물질만을 흡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현재 아틀라스 케이스에 보관 중입니다. 헬레틱의 파편, 아니 마테리얼 H의 현무게는? 대략 12kg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450여 개의 니켈을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하시설에 쌓여있던 박스들은 역시...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방금 확정되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부탁하지. 정보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하시설은 개미굴이라고. 카운터스, 앱솔루트, 메티스 연합이 확인한 지하시설은 말 그대로 극히 일부. 지하시설은 일대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직 규모를 완벽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반경 20km에 육박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마테리얼 H가 위치했던 중심부입니다. 움직이는 길로 패닉에 빠뜨리거나 촉수를 사용해 침식 상태로 만듭니다. 마테리얼 H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바로 먹이로 보내고, 거리가 멀 경우 일정 거리마다 존재하는 보관소에 보관합니다. 지하시설의 목적은 니켈을 사용하여 마테리얼 H를 확장, 최종적으로는 헬레틱을 부활시키는 것이 확실하겠죠. 개미굴이 아니라 대양시설이군. 지하시설에 보관 중이던 니켈의 수는 대략 200기로 추정됩니다. 지상에서 길을 잃거나 임무에서 낙오된 니켈들이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하시설 인근에서
MIA가 된 니케의 수와 근사하니까요. 루드밀라가 말했었지. 지금 몇 년 동안 길 잃은 니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극적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네. 지하시설 내 랩처 병력은? 지하시설의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라 금방 제압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었습니다만 헬레틱 모더니어가 참전하여 현재 모든 스쿼드가 퇴각한 상태입니다. 마리안. 보고는 이상입니다. 아, 이건 사족입니다만. 뭐지? 랩처가 제작한 지하시설은 그 고전화 형태가 방주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축소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군. 수고했다, 마나. 예. 다들 모였는가? 그래. I'm here! 총력전을 준비할 것에 목적은 두 가지. 지하시설의 파괴 및 헬레틱 모더니아의 확보 혹은 파괴일세. 성공한다면 인류는 지상탈환에 크게 가까워질 것에. 작전은? 지하시설 벽면에 폭발물을 부착할 것에. 이를 한 번에 폭파, 지하시설을 매몰시키는 것이 페이지 1일세. 지하시설은 이동로가 좁은 데다 랩처 및 헬레틱이 있으니 기동력이 좋고 전투력이 우수한 스쿼드를 각각 추려주게. 앱솔루트가 적임이겠군. My wild girls! 카페 스위티를 보내겠습니다! 우린 없어. 알겠네. 지하시설을 매몰시킨다면 모더니아가 지상으로 올라올 것세. 당연히 그 시점에 지상의 상당수의 랩처가 존재할 것세. 토크티브의 참전 역시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지. 랩처들을 처치하며 모더니아로의 길을 뚫는 것이 페이지 2. 모더니아로의 길이 확보되는 순간 파이널 페이지로 넘어가나. 파이널 페이지는 모더니아의 확보가 최우선 사항일세. 파괴가 아니라? 그렇다네. 어떻게 하려고? 카운터스. 특수별동대를 헬레틱과 접촉시킬 예정이다. 어떻게든 해봐라. 정말로 마리안을 구하고 싶다면 설득을 하든 인정에 호소하든 어떻게든 해라. 기회를 주는 거다. 네 덕분에 이런 상황에 당도할 수 있었으니까. 단, 설득에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체인들을 헬레틱에게 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게. 헬레틱의 구성물질이 나노머신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자네가 가진 단 한 발의 언체인들은 헬레틱에게 결정적인 한 발이 될 것이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네. 죽거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자면 난 해피엔딩이 좋네. 작전 개시는 이길 05시. 자네는 쉬도록 하고 나머지는 나와 상세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지.